오늘은 5분 음악 소식 고고! 클리퍼스와 워싱턴 구단이 크리스 폴이 포함된 딜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클리퍼스는 폴 조지를 트레이드하는 데 관심 있어 그의 가치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군요. 데미안 릴라드는 여전히 포틀랜드 구단과 함께하길 원하며 팀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포틀랜드는 굉장한 선수를 데려오지 않는 한 이번 신인 드래프트 3픽을 트레이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릴라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트레이드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애미 구단은 뱀 아데바요 트레이드를 위한 포틀랜드의 그 어떠한 제안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마이애미는 젊은 선수들이나 드래프트 픽을 얻어오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펠 라일리는 지미 버틀러, 뱀 아데바요, 타일러 히로를 중심으로 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 언급했으며 히로에 대해서는 최고로 중요한 순간 더 빛을 바라는 선수라고 덧붙였네요. 스티븐 A. 스미스는 드레이먼드 그린이 또 다른 100밀리언 달러 계약을 쉽게 따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닉스 구단은 브래들리 빌을 데려오기 전 댈러스 구단에 카이리 어빙의 사인앤트레이드에 대해 문의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댈러스 측에서 딱히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빌은 세크라멘토로 트레이드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세크라멘토 측에서 키건 머레이를 내주고 싶어하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이애미가 빌 영입을 포기한 이유는 사치세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브루클린 구단은 미켈 브리지스를 중심으로 팀을 개편하고자 하며 그의 옆에 스타 플레이어 한 명을 붙여줄 생각이라고 합니다. 브루클린은 지금까지 브리지스에게 들어온 트레이드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고 하네요. 휴스턴 구단은 제임스 하든을 데려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드래프트 4픽으로 아멘 탐슨을 지명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뉴올리언즈 구단은 자이언 윌리엄슨을 드래프트 전에 트레이드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런데 릴라드는 포틀랜드가 자이언을 영입해야 한다는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고 합니다. CJ 맥컬럼은 언론에서 아는 것보다 자신이 자이언과 더 친한 관계라 말했으며 자이언과의 성관계 영상을 공개할 것이라 언급했던 모리아 밀스는 해당 글을 포스팅한 이후 계정이 정지되었다고 하네요. 빅토 웬반야마가 나이키와 정식적으로 단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며 그의 유력한 행선지로 거론되는 샌안토니오 구단은 두 번째 로터리 픽을 얻기 위한 트레이드를 모색 중이란 루머도 있군요. NBA 관계자들은 아수르, 아멘 탐슨 형제 또는 웬반야마의 팀 동료였던 비랄 쿨리발리를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네요. 하지만 로터리 픽을 위해 켈든 존슨이나 데빈 바세를 트레이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웬반야마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압박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지는 기대감보다 본인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말했네요. 토론토, 인디애나, 댈러스가 묶인 삼각 트레이드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며 토론토는 이번 신인 드래프트 7픽을, 인디애나는 오지 안노비를, 그리고 댈러스는 버디 힐드를 얻는 조건이라고 하네요. 야콥 퍼틀은 토론토가 리빌딩 상황에 놓이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18.5밀리언 달러 플레이 옵션을 행사하며 토론토 잔류를 선언했네요. 카일 쿠즈마가 예상대로 13밀리언 달러 플레이어 옵션을 거절하면서 FA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인디애나가 토바이어스 해리스, 도리안 피니 스미스, 디안드레 헌터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군요. 워싱턴, 클리퍼스, 샬럿, 미러키가 콜린 야스턴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하네요. 오비 토핀이 직접 언론을 통해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현재 역할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 브라운 감독은 루디 톰자노비치 상을, 야니스 아데투쿤보는 매직 존슨 상을 수상했으며 이는 언론과 팬들에게 매우 협조적이었던 감독과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이라고 하네요. 쉐이크 밀튼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구단과 재계약할 것 같지는 않는다고 하는군요. 또한 필라델피아는 현재 2라운드 픽 한 장을 얻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타이어스 존슨은 풀타임 주전자리를 원하고 있으며 도리안 피니 스미스나 로이스 오니를 제시할 수 있으며 가드 자원이 필요한 브루클린이 잠재적인 행선지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네요. 샬럿 구단은 2픽으로 브랜든 밀러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워크아웃에서 마이클 조던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줬기 때문이라고 하며 라멜로 볼과의 조합도 괜찮을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미네소타 구단은 나즈 리드의 잔류를 원한다고 하는군요.
유타 구단은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앤서니 블랙을 지명하기 위해 워싱턴 구단이 가진 8픽보다 더 높은 픽을 원한다고 합니다. 7픽을 얻기 위해 인디애나와 접촉했었다고 하네요. 데미안 존스가 2.58밀리언 달러 플레이 옵션을 행사해 유타 잔류를 선언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5분 너바 소식 끝!